남자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을 알아보자. 남자의 위한, 남자를 위한 방송. 낭만의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낭만에 대하여의 진행을 맡은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공청회도 끝났고 이제 11월의 끝과 함께 겨울이 보이네요. 근데 날씨는 왜 안 겨울일까요? 그리고 이 멋같은 모기는 왜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11월에 모기 소리 듣고 잠설 친다는 게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졌다는 걸까요? 환경문제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걸까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요. 근데 그 곡하는 귀신이 제가 돼버리게 생겼네요. 그 전에 일은 하고 가야겠네요. 바로 출발하시죠. 지난 7화에서 오늘의 방송 주제를 암시하는 단어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로 병원, 학교, 군대, 놀이공원이었는데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유독 여기에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문제는 사실 한번 꼬아서 낸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1단계까지는 잘 생각해 보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추리를 조금이나마 거들어드리기 위해 노래 하나 드립니다. 자우림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문제 단어들은 사람들에게 흔히 귀신 많이 보이는 장소라 불리는 곳들입니다. 저 장소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싸구려 공포 경험담은 물론 실화라고 알려진 괴이한 사건들의 단골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냥 저 장소만 있으면 모를까 조건들이 하나 둘 붙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예를 들어 밤이라는 시간 설정이 붙는다든지 방치된 지 오래되어 버려진 공간이라는 설정이 붙는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근데 설마 답지에 뭐 공포라든지 귀신이라고 적으신 분들은 없겠죠? 아까 분명 제가 문제를 한번 꼬았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저런 안타깝게도 몇몇 분들은 제 미끼를 물어버렸네요. 바로 월척을 낚아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낭만에 대하여가 알아볼 여덟 번째 낭만은 바로 귀신이 아닌 이를 물리치는 퇴마입니다. 본 방송은 종교적 중립을 지향하고 있으며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퇴마라는 단어는 사실 예전부터 쓰여왔던 단어가 아닙니다. 퇴마는 1969년 일본의 소설가 토요타 아리츠네가 쓴 퇴마 전기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이 작가가 만들어낸 일본에서 유래된 단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만화나 게임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나온 1994년작 소설 퇴마록이 이 단어를 사용했고 이를 계기로 대중 사이에서 정착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저나 여러분에게 익숙한 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퇴마는 종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인간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를 여러 방법을 통해 쫓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귀신을 떨쳐내기 위해 구슬하거나 음양 오행에 맞춰 상반된 기운의 물건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포방부의 조상 아니랄까봐 성종실록을 보면 귀신 들린 집에 있는 음의 기운을 양의 기운으로 억눌러야 한다고 전하! 청컨대 화포로서 이를 물리치소서 라고 한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초현실적인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안개가 점차 걷히게 되었습니다.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알고 보니 자연 현상이나 우연의 일치 혹은 조작된 영상이었다고 밝혀지거나 악령에 들렸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신질환에 걸린 환자였던 사건도 많았죠. 심지어 현재 가톨릭에서도 의학적으로 정밀 진단을 먼저 받고 치료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음이 확실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엄구마를 행하고 있고 아예 주치의가 의식의 참관인 자격으로 동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왜 이런 허무맹랑하고 쓸데없는 귀신과 퇴마 이야기에 빠져드는 걸까요? 그건 바로 멋있기 때문이다. 종교와 신의 유무를 떠나 항상 자신을 갈고 닦으며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깨달음과 사랑을 좁게는 이웃을 위해, 넓게는 모든 인류를 위해 나누고 봉사하는 성직자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과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한발더 나아가 사람을 현혹하려 하는 미지의 존재에 직접 맞서 싸우기 위해 일어난 분들은 그 뜻이 더 숭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멋있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중2병을 심하게 앓던 당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던 소설 퇴마록에 한참 빠져 있어서 한동안 귀신이나 악마 등과 관련된 오컬트 쪽에 발을 살짝 담궜습니다. 뭐 지금은 완치됐지만요.
네, TMI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성직자의 성스러운 태도나 분위기, 그리고 그걸 배가 시켜주는 복장, 마지막으로 신비스러움을 더해주는 라틴어나 기도문을 외우면 잠깐 나온 악마도 바로 집으로 돌려버리는 무한 귀가 세트 완성입니다. 서양 관점의 낭만이 이렇다면 동양에도 그 나름의 멋이 있죠. 방울소리와 함께 칼춤을 추며 위협하는 무당, 무심하게 불경을 외우며 귀신 멘탈을 흔들어 놓는 스님, 부적과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귀신 때려잡는 지나가는 도사님. 네,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으시시한 분위기인데 가사가 또 재밌어가지고 갖고 온 노래인데요, 서태지의 크리스 말로윈 듣고 오겠습니다. 퇴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을 말 그대로 쫓아내는 것, 다른 하나는 귀신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있죠. 종교적인 요소가 강한 매체에서는 앞에 것을, 액션이나 오컬트 요소가 강한 매체에서는 뒤에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장지원 감독의 검은 사제들, 그리고 프랜시스 로렌스 감독의 콘스탄틴을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영화 검은 사제들은 불교나 무속 신앙이 익숙한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소재인 가톨릭 엑소시즘 영화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일상 속에서 보기 힘든 가톨릭과 관련된 장소, 도구,
라틴어로 된 기도문이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 엄숙한 특유의 분위기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주연과 조연을 맡은 배우분들의 뛰어난 연기도 그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제레레 도미네. 빛임의 파스칼리라우데스 이모렌 크리스티아니 아뉴스 레데미도페스 크리스투스 인노첸스 파트리 레콘칠리아비 페카토레스 모세 비타 두엘로 콤피세레 미란도 둑비테 모르투스 레냐비무스 디노비스 마리아 영화 콘스탄틴은 기독교적인 주제에 악마와 관련된 소재가 곁들여진 액션 영화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 소재와 더불어 시종일관 무게를 잡는 그 분위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개성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테마나 오컬트와 관련된 그 낭만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키아누 리브스의 퇴폐미가 죽여요. 건물의 물탱크에 성스러운 심자가를 넣어 수돗물을 모두 성수로 만들어버리고 스프링클러에 라이터를 가져다 대 악마들에게 강제 성수 샤워를 시키는 와중에 자신에게 달려드는 녀석들에게는 친히 은탄을 선물하는 콘스탄틴의 모습이 지각 꼽는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함께 보시죠. 어느덧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어서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래도 마무리하기 전에 방송 마지막 순서까지는 끝까지 해야겠죠. 제가 다음 방송의 주제를 암시하는 단어들을 연달아 말할 겁니다. 그것이 사물일 수도, 인물일 수도, 명사, 형용사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들이 한 가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어들을 가지고 다음 주 주제를 추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제시어는 오늘 다뤘던 주제들로 얘기해 볼까요? 바로 요괴, 유령, 영혼, 배회자입니다. 고려대학교 수정방송국 에브리타임 KDBS 게시판에 낭만에 대하여의 게시글이 올라갈 겁니다. 그 게시글에 있는 구글 설문지로 여러분이 예측한 주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 근접하게 봐주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 단어들을 영어로 번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소재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이것으로 낭만에 대하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김주성, 기술의 조문정이었습니다.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